우리 지금 위험해. 위험해. 조이스 나왔어. 안녕. 난 차라리 널 원하고 원한다. 내 말 머리 말고 내 말이 귀에 다시 너를 향해 하여 넘보이는 silence. Let's do it so we can. My desire. 잘 지냈어, 조이스? 나는 이제 오늘 인기가요였죠? 인기가요라 이제 팬사인 영상 팬사인회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뭔가 오늘 일찍 뭔가 오랜만에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 뭔가 활동 시작하고 제대로 브이앱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오늘 뭔가 시간 날 때 브이앱을 켜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켰어요. 우리 하이어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얘기해 준 적도 없었고 뭔가 하이어 컴백하고 나서 뭔가 여러분이랑 소통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음중 아니었어요 누구야. 오늘 일요일이야 바보야. 오늘 인기가 가는 날이잖아. 응? 아, 오늘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네. 참을 수 없어 된데도 미안해하지 마.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널 지킬 테니까. 익숙한 바람이 불면 그게 찬인 줄 알게 될 거야. 에이스 노래로 한번. 컴백하고 브이앱 처음인데 에이스 앨범으로 꽉꽉 채워줘야지. 아 맞다, 이제 좀 있으면은 데키라 라디오 하잖아요. 되게 재밌게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10시 전까지만 브이앱을 킬 예정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많이 얘기합시다. 또 내가 데키라 라디오를 시간을 뺏을 순 없잖아. 그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했는데 이번에 긴 머리를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스토리도 여러분들이 우리 초이스가 많이 좋아해 주니까 기분 좋네. 진짜로 솔직히 좀 세상 밖에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곡 중 하나였거든요. 왜냐면 이게 약간 다른 사람한테 곡을 주기도 애매하잖아. 내가 초이스한테 들은 적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에이스로만 들려줘야 되는데 또 이게 맞아야 되니까 색깔이. 근데 이번에 되게 운 좋게 여러분들한테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게 돼가지고 또 하나의 뭔가 초이스를 위한 곡이 탄생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스토리 한번 듣고 갈게요. 뭔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쓰거나 곡을 쓰면은 뭔가 그 진심이 많이 담긴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더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실은 솔직히 저희는 컴백 전에 너무 많이 들어서 컴백하고 나면 사실 저희 노래를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이번 앨범은 전 진짜로 이례적으로 전곡 다 가끔 차에서 진짜 자주 들어요. 아틀란티스도 그렇고 하이어도 그렇고 체이싱 러브를 제일 많이 듣고 스토리도 그 다음으로 많이 듣고 스토리도 뭔가 곡 쓸 때 가사를 되게 중요시하면서 썼다 보니까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었던 말대로 마음껏 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찬이가 참 잘해줬죠. 그리고 저희 이번에 하이어도 저희가 안무를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이어도 되게 안무 출 때 매번 무대에서 되게 정성 들여서 추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인어의 눈물을 닦는 거거든요. 제가 이 포인트입니다. 알았어요. 알았죠? 콩콩 여기는 병관이가 짠 부분인데 역시 병관 킹 병관이 짜서 그런지 박력이 넘치죠. 아 여기가 가사를 어떻게 썼냐면은. 처음에 제가 그래서 멜로디만 있게 만들어 놓고 찬이한테 들으니 찬이가 좋다 그래서 어머 니가 써볼래?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건데 1절 이제 1절 벌스랑 이제 후렴을 찬이가 썼고요. 그 다음에 제가 2절 벌스부터 제가 저만의 찬이가 쓴 가사를 토대로 제가 이제 가사를 이어나가서 이제 훅 부분 빼놓고는 2절 이후로는 다 제가 쓴 가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느낌이 달라요. 1절은 되게 아름답고 되게 뭐라 그랬지? 아름다워요. 근데 2절부터는 살짝 그 고난과 역경이 조금 보이는 약간 우울 무드가 살짝 섞인 근데 그 우울 무드가 있지만 그마저도 너로 인해서 내가 다시 행복을 얻었다 웃을 수 있다 약간 그런 저는 좀 그런 식으로 가사를 썼고 찬이는 너만 약간 너를 너가 있어 너무 행복해 라는 그런 느낌을 약간 많이 담은 가사죠. 그래서 약간 찬이와 저의 약간 감성이 조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곡이어서 더 뭔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애드립 부분, 애드립에서는 애드립을 많이 준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만든 애드립도 있는데 준이가 약간 그런 애드립 라인을 잘 하니까 준이 짜는데 마지막에 4단 고음이었나? 찬이가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찬이가 그걸 라이브에서 어떻게 할지 참 기대가 돼요. 그쵸? 콘서트 때 아마도 스토리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찬이가 그 고음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봐주세요. 스토리가 가이드 버전이 있는데 Next level.
이게 원곡입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뽑았었었고, 저는 그 마지막에 브릿지 훅에서 너와 나의 모든 스토리 이거를 약간 진짜 다 같이 이제 옛날에는 일단 참 코로나가 터졌을 때니까 뭔가 그리워가지고 콘서트 하던 게 그리워가지고 뭔가 콘서트장에서 다 같이 이렇게 떼창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 이렇게 만들었던 파트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멤버들끼리 파트도 각자 안 주고 올로 해가지고 다 같이 떼창으로 부르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애정이 가고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연장에서 빨리 여러분들이랑 이 곡을 떼창으로 부르고 싶은 그런 희망이 생겼, 아, 그런 꿈이 생겼죠. 아 맞아, 그리고 어저께 맞아 너와 나의 스토리 하면서 꽃가루 빵 터져야지. 어저께 음악 중심에서 그 놀면 뭐하니 그 선배님들이 대기실에서 이렇게 막 만났거든요. 이렇게 방송에 나오니까 지나가다 이렇게 마주쳤거든요. 근데 재정이를 마주쳐가지고 재정이한테 인사를 했어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재정아 이렇게 했는데 형 이랬는데, 그러고 되게 급하게 바빠서 저희도 되게 리허설하고 막 그러느라 엄청 바쁘게 지나갔었는데, 코로나도 이제 막 이렇게 수정 받고 또 화장실 가다가 또 이렇게 유재석 선배님을 마주쳤는데 되게 유재석 선배님한테 인사드리고 지나갔는데 재정이 형 맞죠? 약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지나쳤는데,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 되게 저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약간 되게 찰나에 이렇게 지나가는 인사하고 지나갔었는데 저를 그냥 재정이 형으로라도 기억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유느님이다. 괜히 유느님이 아는 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에서 너무 감사했고 약간 되게 신기했어요. 연예인 보는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 위조 선배님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재정이가 하는 무대도 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노래가 너무 좋아. 재정이네 그 바람아 본다도 너무 좋고. 나를 아는 사람, 저는 진짜 고등학생 때 브라운 아이드 소울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제가 수원 아이드 소울의 멤버였다고. 그 노래 좋아하는 애들끼리 수원 아이드 소울을 만들어서 우리는 수원 아이드 소울이야 이러면서 막 놀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브라운 아이드 소울 노래방에서 진짜 노래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대뿐이죠. 그대는 어떤가요? 사람 중에 너무 좋아요. 어제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사랑 중에 또 여러분 여러분 하이어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어요? 제가 또 오랜만에 브이앱이니까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다 말해드릴게요. 이제 아틀란티스 하면서 또 형구를 만났잖아요 저희가. 네, 데이식스 선배님 그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일 거예요. 형구 만났는데 저는 형구를 처음 봤거든요, 그 녹음실에서. 그래서 되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 녹음하면서 조금씩 친해져가지고. 그리고 샵이 같은 샵이에요. 또 선생님도 실장님도 되게 같은 실장님이고 그래가지고 샵에서 가끔 마주치는데 이제 샵에서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마주치면 인사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끔 형구를 만나면 어 형구야 이러면서 인사하거든요. 형구 어 형 이러면서. 아직 사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친구가 얻게 돼서 아틀란티스라는 곡이 참 고마운 것 같아요. 뮤비 해석? 뮤비 해석? 사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세계관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는데 뮤비 해석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편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뮤비 해석하는 걸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팬들이. 근데 되게 상상력이 진짜 풍부하시고 되게 추리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잘 접근하고 있어요. 좋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파헤치면은 곧 알게 될 것 같아. 그 어항 장면 있잖아요.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 근데 그 어항이 진짜 물이 이만큼 담겼잖아요. 처음에 이 어항 들고 이제 촬영할 거예요. 그래서 딱 들은 오 너무 무거운 거야. 진짜 그 이러고 진짜 한 3분 동안 3분 이상을 계속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손이 떨리는 거야 계속. 그 표정은
되게 아련하게 지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떠올리고 깊이 빠져들수록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이두에 아직 뻥 이두가 뻥핀돼가지고 물이 진짜 한가득이었어. 너무 많았어. What is your favorite dance? 저의 이번 하이어에서 favorite dance 파트는 그 주니 파트. 간절히 날 뻔하고 갈망하다 여기 파트랑 Let's do it, let's do it again 캬. 여기 파트 제일 좋아요. 뭔가 섹시해. 섹시한 파트 같아. 한겸이 만났죠. 한겸이가 이렇게 다시 재데뷔를 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한겸이가 일단은 너무 즐거워해요. 한겸아 뭐 어떠냐 이렇게 대기실에서 만났거든요. 뭐 어때? 괜찮아? 할만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그래 네가 재밌으면 됐지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고 서로 그냥 일상적인 거 그냥 토크하고 그러고 있죠. 제 의상 중에 민소매는 없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응원 박자가 너무 어렵지. 나도 어렵더라. 나도 행복해 보여? 행복해. 하지만 그렇게까지 행복하진 않아. 아니 진짜로 음악방송이 하는데 옛날에는 되게 이렇게 되면 오프라인이 돼 있으니까 팬분들 앞에 있으니까 좀 공연하는 느낌이었거든. 그래도 음반 무대이긴 해도 뭔가 이제는 진짜 그냥 좀 일하는 느낌. 이런 말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뭔가 공연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되게 일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 시절이 되게 그리워요. 되게 가식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그리워요. 그 기분은 다른 가수분들도 다 똑같이 느낄 거야. 그 콘서트 할 때 그리고 앞에 관중이 있을 때 공연하는 거랑 없는 거랑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기분 자체가 달라요. 텐션 자체가 다르고 그 몰입도 자체가 너무 달라서 그거는 진짜로 진심입니다. 그래서 17일날 맞아요. 오프라인 콘서트가 되게 기대가 돼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관객분들이 공연하는 거여서 진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안 봐서 응원법 딱히 안 해오고 있어? 말대창 금지라는데 되게 그럼 다들 그냥 이렇게 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그냥 와 에이스 나간다 하이어다 멋있다 파이팅 고생했어 이거 끝나야 되는 거야? 그것도 좀 웃긴데 근데
또다시 멀어지는 너 So complicated because of you 가까워지질 않아 So complicated 미니 나오네. 제이슨은 1분 49초 파트? 어 여기네? 아 여기 파트 좋다고. 또 궁금한 거 없어요, 여러분? 머리 잘 어울린다고 해주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진짜 의외고 고맙고 다행이에요. 그러네. 살 빠졌냐고요? 어, 살이 좀 빠졌어요. 이게 활동하면서 잘 먹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제가 이제 운동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턱걸이랑 이제 푸시업바 같은 거 사가지고 부위별로 이렇게 막 하는데 헬스장을 못 가니까 그래서 운동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니까 활동 이제 또 첫 주가 엄청 바빴잖아요. 그래서 왠지 몰라도 이번 주도 되게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잠 적게 자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쁘게 이렇게 지내니까 춤도 많이 추고 그래서 근데 살이 좀 빠지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운동을 계속 같이 하니까 약간 얼굴살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 Complicated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볼이 아 이제는 볼이 파이더라 이렇게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커피를 마셨어요. 결국 마셨습니다. 아니 확실히 제가 유일하게 먹었을 때가 뮤비 촬영 때랑 그리고 이제 한창 첫 주 때 그리고 아 지금 오늘도 마셨긴 했다. 왜냐면 너무 피곤하니까. 아 웬만하면 내가 초코라떼로 떼올라 그랬다? 음료수 마실 때? 머리가 왜 이렇게 안 넘어가니? 초코라떼로 떼올라 그랬는데 와 진짜 너무 피곤한 거야. 와 진짜 이거 눈이 안 떠지는 거야. 이건 이 피로는 이게 뭔가 카페인이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 링티 링티도 마시고 있어. 마시고 있긴 해. 맛있어. 그럴 때만 먹어요. 근데 확실히 좋은 건 뭐냐면 옛날에는 되게 무조건 막 의무적 되게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고 습관적으로 밥 먹을 때 콜라를 마시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안 먹어. 웬만하면 안 먹고 진짜로 아 오늘은 먹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가끔씩 먹는 게 그거는 건강에 좋더라고. You know. Understand? 여러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이제 5분 뒤에 데키라가 방송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요. 다 같이 스토리를 떼창하며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 있다면 그땐 운명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 In the sky, yeah 자유롭게 걸으면 남길게 느낄 수 있도록 여기야 그거보다 충분하니까 Can't fly 아, 문아 갈게요 데키라 이제 봐야지 볼 시간이야 얼른 보고 와 오늘 그리고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진짜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너무 피곤하고 진짜로 스케줄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화장 지우고 뻗고 다시 일어나서 스케줄하고 이랬어가지고 V앱 할 생각을 1도 못했었던 것 같아 이게 또 너무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 진짜 V앱은 난 진짜 소통하러 오는 건데 너무 그냥 막 피곤한데 막 이렇게 피곤한 티 내면서 여러분한테 오는 게 좀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딱 생각나게 그냥 왔어요 나 이만 가볼게 이제 3분 뒤에 시작이야 본방사수 굿나잇 안녕